안녕하세요. 오늘 리뷰는 노스페이스 너벌티 눕 시자켓 우드랜드 카모입니다. 우선 다운 자켓 구매 시 호객님 안대게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운의 함량만을 보시는데 다운의 함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털 빠짐이 없는지도 매우 중요한 체크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니어라고 하는 섬유의 굵기를 표시하는 단위도 체크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데요. 데니어의 수치가 적을수록 실이 얇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가볍고 다운이 밖으로 새는 것을 방지합니다. 보통 10데니어 이하를 초경량으로 구분하는데 단점으로는 데니어 수치가 낮을수록 강도가 좀 약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니어가 낮다고 완전하게 털 빠짐을 방지하는 건 아닌데요. 아시다시피 재봉선을 통해 다운이 빠지기도 하니까 이중 마감 처리한 다운 프루프 제품인지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브랜드 네임 밸류나 디자인 그리고 기능성 여부 등을 제외한다면 제품 구매 시 직원분께 다운의 함량, 데니어 수치, 다운 프루프, 그리고 방수 여부인 발수 가공 정도만 물어보셔도 비슷한 가격대에서 호객님 안 되시고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제품을 보자면 노스페이스 재팬 라인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컬러를 달리해서 발매된 우드랜드 컬러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19년 모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16년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긴 하는데 요즘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 매물도 16년 중고 제품이 19년 새 제품보다 비쌉니다. 눕시 자켓은 1990년대 노스페이스를 대표하는 헤리티지 모델로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당시의 사양이나 소재는 그대로 하고 현재에 맞는 사이즈감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솜털 80에 깃털 20%, 환경 친화적인 재활용 다운을 사용했고요. 50데니어의 립스탑 나일론 방수 가공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접촉이 많은 어깨 부분은 나일론 소재로 강화한 제품입니다.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정전 관리 설계가 되어 있고요. 내장 우드 사양에 안주머니가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은 L 사이즈 기준으로 685g 정도 나가고요. 저는 178에 60 정도인데 L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입어보니까 일단 부피에 비해 가벼운 느낌이고요. 팔의 움직임 등 활동적인 면에서도 불편함 없이 착용감이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한파 때 입기에는 좀 추울 것 같은데 보통의 겨울 날씨에는 무리 없이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에서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도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좋은 채널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